또하,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유튜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너무 바빠가지고, 드디어 이제 영상을 좀 찍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미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인, 뭔지 알겠죠? 그죠? 바로 E라는 자연 상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 거예요. E는 여러분들이 아마 배운 친구들 이미 아시겠지만, 얘는 7모지기의 수를 갖는 어떠한 수입니다. 어떠한 수인데, 얘는 지금 기호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기호를 쓰는 거, 뭐 다른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파이 같은 거 기억나죠? 파이는 3.14, 뭐, 1592,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죠. 대부분 수가 어떠한 규칙을 가지지 않고 뭔가 무한, 그지? 자리수가 무한으로 이렇게 미친 수라 그러죠. 이러한 무리수를 우리는 기호로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요. 2도 마찬가지로 얘는 무리수입니다. 근데 얘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출발했느냐라는 걸좀 얘기할 건데, 자, 이런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의인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자, 천천히 한번 좀 볼까? 일단 여기서 느낌을 좀 잡아봐. x가 0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 그다음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은요, 1 더하기 0.52가 될 때는 거의 1, 즉 가짜 1이 될 거야. 가짜 1.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다 가짜 0을 집어넣게 되면 가짜 0분의 1이 되면 얘는 무한도가 된다는 말이지. 이게 결국 어떤 무한도가 되냐면 가짜 1을 무한 번 곱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1은 계속 거듭제곱해도 2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짜 1을 무한 번 곱하게 되면 얘가 특이하게도 어떤 2라는 2.7 무엇이기에 무리수로 수렴하더라 라는 게 이의 탄생 배경이 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하죠? 이걸 한번 지금 우리가 한번 느낌을 좀 잡아볼까요? 만약에, 잘 들어요. x가 한번 1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다 x다 1 집어넣어볼래? 그럼 뭐가 되니? 1 더하기 1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이거 계산해보시면 뭐가 되죠? 2의 1승이니까 얘는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해됐어요? 만약에 x에 따라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뭘 집어넣어볼까? x에 따라 한번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자,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분의 1에 그죠? 2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2분의 3을 제곱하는 거니까 4분의 9 이렇게 되지 않아요? 4분의 9는 얘는 2.2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죠? 이거 이해돼요? 얘가 2 더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2.25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지금 보면은 x를 1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내가 계산하는데, 2보다 조금 더큰 방향으로 수가 확장됐다는 거볼 수가 있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x를 점점 줄이는 거야. 한번 x를 한 4분의 1을 넣어보고 계산하시면, 그럼 4분의 1을 넣어볼까? 그럼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4분의 1의 역수니까 4승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러면 뭐가 되니? 4분의 5의 4승이 되니까 4분의 5, 즉 1.25를 여러분들이 4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또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또 2.52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얘가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얘가 거의 0이 된다는 말은 리미트를 붙이는 거지. 얘가 거의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0분의, 그치? 어떻게 되겠니? 0분의 1 형태가 되면서, 얘가 컴퓨터로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2.71 얼마로 이렇게
수렴하더라 라는 게 바로 얘를 자연상수 2다 라고 이렇게 수학에서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2가 진짜 신기해요.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 문장인데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 뭐 부처님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신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신기해요. 선생님이 의료기기 CT 쪽 그쪽을 전공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쓰잖아요, 그죠? 엑스레이가 감쇄되는 그 정도를 실제로 2라는 상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은 오차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파동에서도 많이 쓰이고. 뭐,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수학을 다루는 거니까 수학에서는 가짜 1을 모아놓고 곱하면 2.75식으로 수렴되는 자연상수 2로 수렴되더라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뭐 요 정도, 요 정도는 뭐 우리가 사람 손으로 계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솔직히 사람 손으로 계산하기 힘들죠. 그래서 컴퓨터의 힘을 빌리게 되면 얘가 약 2.7 얼마로 간다더라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1 플러스 x를 x분의 1 형태로 가시면 얘가 2라는 놈으로 수렴이 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를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만약에 리미트 x 만약에 내가 치환을 x분의 1을 만약에 t로 치환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1 플러스 t분의 1에 t 형태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두 개는 약간 싸움으로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 얘도 결론적으로는 가짜 1을 모아보고 곱하는 거고 얘도 똑같이 2가 되더라. 그러니까 치환을 하니까 당연히 값은 똑같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2의 정의로서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또 어떤 데에 또 쓰일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로그에서, 이것도 잠깐 좀 언급하자면, 로그에서 위치 10인놈을 보통 생략해가지고, 로그 X라 쓰는 거 우리가 기억나요? 얘를 상용 로그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위치 2인 로그도 있어. 이렇게 로그 2의 X.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위치 2인 로그라고 하는데, 얘를 또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정말 많이 써요. 오히려 상용로그보다 더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도 로그 2를 또 없앨 수는 없잖아. 왜냐면 얘랑 얘랑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좀 새로운 로그 기호를 붙여요. ln 이렇게 붙여요. ln. 로그 내추럴에서 ln이라 붙이고 얘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자연 로그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뭐 예를 들어서 ln 2라고 한다면 위치 2가 깔려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1이 되는 거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ln 뭐 1이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진수와 1은 무조건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위치 2인 로그를 l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만 지금은 이렇게 약속으로서 기억을 해두십니다. 자,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잘 들어. 되게 많이 나오는 극한 중에 하나인데 요걸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게 뭐냐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리미트 x를 0으로 가는데 ln에 1 더하기 x네. 자, 요 로그 계산도 정말 많이 나오는 계산 중에 하나야. 요것도 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 자, 얘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얘는 1이 되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증명 한번 해볼 건데 한번 따라와 볼까? 자,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사실상 우리가 초등수학에서 배웠지만 x분의 1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맞니? 그럼 얘를 접근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분의 1에 ln, 얘가 이제 아까 배웠지? 위치 2인 거 ln 1 더하기 x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원대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놈을 요쪽으로 옮겨줄 수 있는 거 배웠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ln 1 더하기
맞아.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배웠죠? 셋. 얘가 1을 무한번 곱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가 자연 로그 아기들. 자, 자연 상수 2가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L 2니까 로그 밑에 2가 깔려있는 거지. 그러면은 로그 2의 2랑 같은 거니까 1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기는 해야 돼. 근데 이유는 알고 암기해야 되겠지? L은 X의 1 더하기 X를 X를 0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얘는 2이 되더라.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탁이에요. 오늘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요거랑 쌍둥아처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는데 X에 2X-1 요 극한도 요거에 못지않게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얘도 결과론적으로는 1이 돼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이 가능해야 되겠지. 맞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좀 까다로워. 한 번은 좀 자기소개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내가 동그라미 친 요 부분 있죠? 이거를 잠깐 T라고 치환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적어볼게요. 천천히. 2의 X-2는 T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딱 봐도 이해하고 싶죠? 2의 X는 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이 2인 로그를 취하시게 되면 X는 ln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내가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2x-1은 t라고 했으니까 분자는 t가 되는 거고 x는 요걸 바꿔주시면 되겠죠? ln 1 플러스 t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리고 x를 0으로 보내면 2의 0수는 1이기 때문에 1 빼기 1은 0이 돼서 t도 0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t도 0으로 간다라 붙이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요거 되게 비슷한데요?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되니? 이 t를 이거 수학 때 배웠던 소리인데 얘를 1분의 t로 볼 수 있으니까 이 t를요 그냥 없애버리고 0에다가 놓는 건 사실상 똑같아. 이거 이해되나? 그쵸? 어렵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가 요게 통째로 1이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1분의 1이 된지 결과적으로 1이 되더라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 2의 정의는 뭐야?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는데 1 더하기 x의 x분의 1이 2가 되더라. 결론적으로 가짜 1을 무한번 곱하더라. 그래서 가짜 1을 무한번으로 곱하는 다른 방법은 얘를 조금만 변형을 해서 1 더하기 x분의 1의 x 형태로 바꾸셔도 결론적으로는 똑같다더라. 요렇게 자연 로그의 아니면 자연 상수 2의 정의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는데 x의 l 1 더하기 x가 1이 된다는 사실과, 아이고 정답이 없는데,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는데 x의 2의 x 빼기 1도 1이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얘랑 같이 이렇게 페어 시켜가지고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이 좀 아프네요. 이해되셨나요? 특히 이제 미적분 그 등비구수까지 이렇게 잘 하다가 여기서부터 좀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거든요. 요 미적분의 첫 출발이 2니까 이 1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2에서 파생되는 요 두 가지의 극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진짜 여기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꼭 자기 입으로 증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뿅! 수고 많으셨어요.